찾아 맨발로 뛴다. 끝없는 도전 속에 승부를 걸고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너를 품고 달려가는 외로운 길에 그대의 긴 그림자 눈에 어린다. 끝없는 도전 속에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아, 손잡이 잘 때웠다 이래서. 아이고, 점심 자료도 먹고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래요. 아이고, 그거는 오늘 점심 산 현 선배님한테 결례예요. 아이고, 예절 바른 사람이 나가서 커피나 한 잔 뽑아오시지?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지갑도 안 갖고 입만 갖고 다녀서. 뭐야? 그만 좀 하세요, 좀. 그래요. 이제 여포 씨가 커피 한 잔씩 사세요. 아니 뭐 그거에 뭐 어려울 거 없죠. 뭐 종이컵 몇 잔에 청춘이 흔들리나. 자, 몇 분이나 가졌다고. 이게 뭡니까? 신입사원 필수 과목. 커피 몰라? 누구 커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그건 커피 심부름 못하겠다 이거야? 저는 식곤증이 와서요. 배가 불러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습니다. 심부름하기 싫으면 새벽밥 먹고지 왜 이제 왔어? 아, 저 그러지 말고 우리 글자 맞추기 해요. 그래서 말이 막히는 사람이 커피 뽑아오기. 어때요? 아, 그러니까 말 막히는 사람이. 그거 좋아요. 네. 황칭이 어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자죠? 충자 어때? 뒤에 붙는 두 글자가 충자. 좋아요. 어? 자령 실패하세요. 네. 아, 가만 가만. 아, 네. 가만.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죠. 규칙을 정하죠. 무조건 그럼... 3초가 지나면 땡. 땡 하시죠? 네. 그래. 어휴, 이거냐. 내가 하려는 얘기를 앞에서 톡톡 가르쳐서 하고. 머리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시작하죠. 자, 지금부터입니다. 좋아. 시작. 불총. 송충. 유충. 황충. 구충? 곤충? 해충? 파충? 현충? 저기 살충? 아니 근데 현충은 뭐예요? 현충 뭔지? 뭘 또? 현충일도 몰라요? 현충일? 너 누구 닮아가냐? 왜 그렇게 끼어들어? 다시 시작해요. 살충? 살충? 살충. 그래요. 살충. 뽑아오시죠. 황충. 꼭 내가 가야 되냐? 막혔으니까 당연히 뽑아오셔야죠. 그럼. 그건 좀 황충 씨 말이 맞아. 여포 씨, 나갔다 오시지? 그래요. 어? 가서 뽑아오세요. 받아 적어. 좋습니다. 머리로 기억해놓죠. 좋아. 회충, 요충, 촌충, 편충, 십이지, 장충. 아유, 너무해요, 여포 씨. 에이,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것밖에 없니? 아니, 내가 뭐 어때서요? 네. 커피 한 뽑아. 벌써 땡친 지가 오래입니다. 여포, 나 좀 보시지. 응? 아니, 왜요? 에이그, 자칭 뭐? 자재과 엘리트 사원이라더니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식하게 시리. 그렇게 더러운 거밖에 몰라. 어? 공부 좀 해, 이 친구야. 공부 좀. 공부해서 남자. 아, 유충은 어떻고 파충은 어때요? 그래도 그렇지. 어? 현미경 씨를 그래 입 맞고 밖으로 뛰어나가게 만들어?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친구야. 부끄러운 줄. 에이, 그거 자령이 선배도 현 선배님한테 너무 그렇게 옮기지 말라고요. 자령이 선배님 때문에 현 선배님 혼인길 막히겠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어째?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 현 선배가요. 자령이 선배 때문에 잠이 안 온대. 뭐야? 아, 나중에 물어보라니까요. 아유,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네? 어때요? 과회이래요. 중국하고 자원 교육 때문인 것 같아요. 어? 그건 내 담당인데. 안 가세요? 나 때문에 잠이 안 온다면서요? 무슨 소리예요? 여포한테 다 들었습니다. 여포 씨가 뭐라 그랬는데요? 내가 혼인길을 막아서 잠을 못 잔다면서요? 남의 말에 그렇게 놀아나고 그럴 거예요, 정말? 아니, 그럼 아니란 말입니까? 뭐든 본인한테 직접 확인하세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그때 혼내주고요. 아니, 그럼 여포가 거짓말을 했다 이겁니까? 아, 참. 빨리 가요. 회의잖아요. 네. 얼른. 어디 그럼 다들 모였습니까? 네. 여파 씨. 예. 그 중국에서 온 협조금은 누구예요? 저 과장님, 저 이거 저 중국 협소성 상공인 회의소에서 보내온 건데요. 그 무식하긴 뭘 알고나 저러면 밉진 않지. 회의 중입니다. 회의 끝난다면 농담하세요. 농담은 누가 해? 아니 저 회의하시죠 과장님. 저 이거 저 협소성에서 보내온 건데요. 중국의 협소성이 어디 있어? 아니 그럼 한국에 있어요? 나 중국의 협소성이 있다는 말 여포 씨한테 나 처음 들어보네. 자, 정말 누가 무식한지 모르겠네 정말. 아니 그럼 협소성이 아니라 그럼 자룡성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야, 그건 협소성이 아니고 섬서성이야. 아니 그럼 이게 협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불협. 아니 그건 조불협자가 아니라 땅 이름 섬자야. 비슷하지만 달라. 옥편 찾아봐, 옥편. 아니 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저 아, 그거 좀 말 좀 해봐요. 섬서성입니까? 협소성입니까? 아니, 예, 과장님. 아니, 저 유대리님. 저, 여기 협자가 아니에요? 이거 좀 봐주세요. 아, 이거 말이죠. 세계 그 지명 일람표 없어? 거기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런 게 있냐? 보나마나 섬서성이야. 섬서... 아이고, 답답 참. 여보 봐, 이게 조불협자고 섬자는 이거야. 어? 협서성이 아니라 섬서성. 알아들었어? 아이고. 뭐 좀 안다고 큰 소리는. 그 공부들 좀 하세요. 공부들 좀. 아니 그거 저 지명 하나 뭐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어떻게 중국하고 자자교류를 하겠습니까? 이거 특별히 사장님께서 이거 저 신경을 써가지고 챙기시는 일인데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정말? 에이 참 이게. 그 중국산 자재 구매권 말이야. 그거 신이사가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라고. 네, 염려 마십시오 사장님. 그래, 그럼 나가서 일 봐. 네, 그거 자재과에서 챙기고 있을 겁니다, 이사님. 중국산 자재 수입을 말씀하시면서 수입 자재 목록 작성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빨리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네, 이사님. 그리고 3호 창고 재고 조사는 언제쯤 되죠?
네, 저 곧 실시해서 결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나와봐요. 아이, 그 수입 자재 목록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도 어려워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 그 일상원부 다 마치고 나머지 시간에 하는 거니까요. 걔 다 능력 부족이에요, 능력 부족. 아, 우리가 그저 박상무님 밑에서 과장하고 또 대리로 일을 할 때 아, 밤샌 적이 어디 한두 번이요? 사흘을 거퍼세운 적도 있었어요. 아이고, 참 부장님.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아, 요즘 하루하루가 달라진 세상인데 이게 십몇 년 전 얘기를 그런 얘기 자꾸 하시면요. 고려장 깜입니다, 고려장. 하하, 참. 관리자가 하는 일이 뭐요? 사람 부리는 게 일 아니요? 어? 뭐, 그건 그렇습니다, 부장님. 아, 내가 저 세월만 탓하고 앉아 있겠어요? 능력 부족이다 하는 생각 안 들어요?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 지가요, 모든 일을 갖다가 이거는 아주 합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뭐 다소 그 좀 시간은 좀 지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재작업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거 봐, 이거 봐. 그저 여포라고 하는 그 친구가 혼자 심해 벅차면은 자룡인지 뭔지 하는 그 친구도 함께 좀 붙여보지 그래요. 예? 아이고, 그건 부장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은요, 아주 앙숙입니다, 앙숙. 저희 요즘 이거 인삼 재배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니들 그 하나 못 된다고요. 그 차라리 도라지 한 뿌리 사서 먹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더니까요. 아, 근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무 뭐 너도 나도 인삼 인삼 그러니까 그냥 엉터리로 인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뭐예요? 외국인 학자들도 우리나라의 인삼 효능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던데요. 아이고, 여포 씨, 걱정을 하지 마라. 설마, 아 내가 아무려면 유대리님한테 엉터리로 인삼을 팔아먹겠어? 그 인삼 자랑이 성이 키운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내 어머니가 인삼을 엉터리로 키운단 말이야? 아이, 그런 건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못 믿는다 그러던데 뭘. 뭐야? 아유, 나도 책에서 다 읽었다고요. 그 뭐야? 어,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이렇게 유대리님, 어, 저 군의 다방에서 과장님이 찾으시는데요. 어, 그래? 싸우지들 말고 조용히들 얘기해. 아이고, 아이고. 오, 그래? 인삼 얘기가 나왔어? 예, 그때부터 그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 그래서? 그래요. 말해봐. 그때부터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인삼을 쪘는데요. 어이그, 공부 좀 해, 친구야. 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삼이 재배되기 시작한 건 삼국시대가 아니라 조선조, 선조 때부터야.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그 뭐예요? 그 진시황의 불로초, 그것도 인삼이더라고요. 아이, 근데 뭐? 선조 때부터 재배를 시작했다고요? 이 친구야, 그건 인삼이 아니라 산삼이야, 산삼. 뭘 좀 알려면 짓거리려면 똑똑해. 알고 짓거려줘. 내가 자랑이 성 북이야? 퇴근 후에 한강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자룡.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보겠어. 뭐야? 퇴근 후에 한강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자룡. 아, 자, 나 퇴근들 하십시오. 네? 나 저기다 나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요. 자, 아, 빨리 먼저 들어가요. 아니, 아, 안 가십니까? 네, 빨리 가자고. 자, 그럼 먼저 들어갑니다. 네, 그래요. 네, 자, 먼저 들어갈게. 퇴근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 먼저 나갑니다. 먼저 나갈게. 네, 편히 쉬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 여기 있던 결재판 못 봤어요? 결재판이요? 결재판이요, 결재판. 아니, 결재판 못 봤느냐니까요. 아, 못 봤는데. 아, 근데 왜 그러세요? 아유, 아유, 끌어. 아니, 저 자룡 씨 기다리죠, 과장님? 에? 아니, 그걸 여파 씨가 어떻게 합니까? 저 자룡 씨 기다리지 마세요. 에? 자룡 씨 지금 현미경 씨하고 데이트 중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나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 현미경 씨하고 데이트래요? 아이고, 현미경 씨하고 과장님하고 어디 같아요? 그래요? 그쪽 지가 없어졌단 얘기예요? 아, 글쎄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하지만 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된 거 아니에요? 저 죄송해요. 저 퇴근 시간이라서요. 아, 어떡하죠? 예, 네, 그래요. 저 우리 저녁이나 먹으러 가죠. 네. 미안해요. 안녕히 가세요. 아휴, 좋을 때다, 좋을 때야. 하지만 너희들도 내 나이 돼봐라. 나 됐어, 됐어. 자, 뭐 남들은 뭐 학구파다, 뭐 어쩐다 이렇게 평을 하지만 말이에요. 사실은 알쏭달쏭한 것만 골라서 암기를 해둔다고요. 그러다가요, 옆에 사람이 뭐 조금이라도 뭐 뭔가 이렇게 실수만 하더라도요. 기회는 요때다 이러고서 그냥 아는 척을 탁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무안을 준다니까요. 이거는요 학구파가 아니라 얌체예요, 얌체. 맞아.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말이야. 그 나도 잘 모르는 말이지. 무슨 우리 좀 뭐 17대 조상인가 누가 무슨 판서를 지냈다느니. 또 우리 그 처가 쪽으로 뭐 몇 대 조상이 영의정을 지내셨는데 이 양반이 누구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저기 뭐 외딴 섬으로 귀향을 갔느니 뭐 이러더라고. 아유. 아유, 그런데도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난 뭐라 그래? 과장님이 어. 조상도 모르는 사람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까요. 아이간 못 말려요, 못 말려. 아니, 자룡 씨가 나한테 그래요? 아유, 참. 아, 말이야 점잖게 하지만은 언중 유골이라니까요. 아니, 그럴 테니까요, 과장님. 그래요? 아니, 자룡 씨. 네, 과장님. 아니, 도대체 이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명색이 자재 과장이. 아니, 그 자재 개발비 500만 원 정도 쓰는 걸 가지고 꼭 부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받아야 됩니다. 아니, 자룡 씨 마음대로요? 왔다 갔다 하시는 모양이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과장님 전결이 500만 원이었는데 오늘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턴 안 돼. 아예 경리부장 자리로 온 게 안 되시지 그래요? 아유, 참 무식이 유죄라더니. 아니, 그러면은 유식한 사람은 회사의 전결 규정을 마음대로 뜯어고쳐놔도 되는 겁니까? 아니, 대체 결제하시면서 뭘 보시는 거죠? 오늘부터 전결 규정 바뀐다는 건 모르셨습니까? 아, 이봐, 이봐. 아니, 이 사람이 이... 자, 잠시, 이봐, 자, 자. 아, 나 참. 아, 저 규정철 좀 가져와봐요. 아니, 글쎄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아유, 바뀌었어요? 아, 뭐 그렇다면은 뭐 부장 결재를 받아야 되겠구만요. 아, 저 여보 씨, 가서 저 오라고 그러세요, 자룡 씨. 예, 과장님. 다방에 가봐. 저 커피 생각 없습니다. 뭐야? 이거 봐요, 황충 씨, 나 좀 봐. 얘기하세요, 귀로 듣고 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나 따라와. 황충 씨, 지금 여보 씨 따라오라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 왜 저래? 아 저 사람은 회사에 저 과장도 없고 부장도 없어? 아 집에 가면은 아 형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냐고 저. 아 유대리. 아 예 말씀하십시오. 도대체 신입사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상명하복 위계질서. 아니 도대체 이 과장한테 아니 아, 과장보다도 아 자기 선배인 그 저 여포 씨가 여포 씨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저 본인들한테 맡겨두시죠 과장. 이 비단 여포 씨뿐만이 아닙니다. 예 압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이 권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실력과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실력과 리더십이라니 아니 이 유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 과장 차 한잔하시죠. 아니 차보다도 아니 지금 말하는 게 좀 이상하네. 아니 나오세요. 아니 그럼 나와 이거지 리더십이 어떤 얘기야 무슨 얘기세요? 아 회사에서 하는 일은 다 공무예요 공무. 에? 그런데 신입 사원이 공무 수행을 거부해요? 에? 아니 그럼 과장님 지시를 저한테 떠넘긴 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어이구 말대답 말대답. 말로 하세요. 원래 손으로 말씀하십니까? 어이 아유 이거 정말 미치겠네 미치겠어. 되죠? 어딜 가 선배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딜 가. 저한테 불만이 있으시면 회의 때 공식적으로 얘기하세요. 네? 회의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어떻게 기다려? 여보 왜 그래 왜? 보면 몰라요. 여포 씨, 신입사원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뭐 어쨌길래요? 사무실에 가봐요. 네. 어? 아유. 여포 씨, 입사 선배라고 그렇게 휘두르지 말어. 여포 씨, 요즘 신입사원들 나이나 경력 갖고는 못 다스려. 참다. 아니 나도 오래간만에 선배 대접 좀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아이 지가 뭔데 감나라 대추나라 그러는 거야 정말. 아이고 참. 야 여포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그렇게 만세 부르는 거 좋지 못한 버릇이다 알아? 아이고 공자 앞에 문자 쓰고 있네 정말. 먹고 살만 쪄가지고 놀고 있네. 그렇게 얘기 빙빙 돌리지 말고 아주 단도직도로 딱 잘라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냥 공부도 못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참 그런 뜻이 아니고 요즘 신입사원들이 거의 다 반권위적이다 이겁니다. 자령이 그 친구도 겉보기와는 달리 학구적이고요. 아 그리고 우리 과원들 중에서도 부장님, 과장님 판단 또 흐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각양각색의 그런 구성원들은 뭘로 다 이렇게 통솔해 나가시겠습니까? 해박한 지식을 그들의 입을 막고 턱수롭으로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나는 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대리가 자제과 맡아서 하세요. 아이 참, 과장님. 지금 우리는 자제에 거의 8할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입 원자재의 목록조차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 그건 여러분들이 여포 씨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건 과장님이 여포 씨한테 편애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보입니까? 그저 시한을 딱 정해놓고요. 엄하게 독촉을 하십시오. 그래서 참 그 책 나중에 과장님이 다 지게 된다고요. 네? 그래요? 저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쵸. 아, 뭐해? 차 드셨어요, 과장님? 아, 난 지금 들고 있어요. 저, 여보 씨, 차 시키세요. 아니, 전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뭡니까? 아, 답답해요. 빨리 얘기하세요. 저, 자룡 씨 말입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과장님 정결 금액이 500이든 5천이든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됐어. 그거는 내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다 덮어두고 합시다. 아, 근데 자제몽은 어떻게 돼서 다 뽑았어요? 예, 그거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거 바쁜 겁니다.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과장님 저 사무실 분위기 한번 보세요. 왜? 아 그냥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냥 심부름 시키죠. 그냥 눈부라리죠. 눈부라리야? 아니 누가 그랬습니까? 아니 그럴 만한 사람 자룡 씨밖에 더 있어요. 자룡 씨는 일부러 나를 못 살게 군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 일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은 과장님께서 저 부장님이나 이사님한테 가서 꾸중을 들이실 거다. 바로 그 기회를 엿본 거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아니 그거 나하고 무슨 원수진 게 있어요? 아 뭐 이유야 있겠어요. 자기 안 알아주니까 괜히서 심통 부리는 거죠. 참 그게 다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작과가 이게 단합이 안 되고 이런 일들 하고 요건 욕 들어먹는 거예요. 또 있어요. 저 아까 휴게실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뭐라고? 우리 과장님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의 한도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고서 그냥 입방아를 쪄대는데 아유 말도 마. 그래요? 예. 자녀 씨 이리 좀 와보세요. 네 과장님. 아까 내가 찾는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네, 못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디를 가면은 간다 어디를 간다고 행선지를 밝혀두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저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시는 거죠? 응? 자재과 관례가 그랬으니까 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도리 아니야? 아니 자재과 선배님들이 그렇게 한 걸 제가 왜 사죄를 드려야 합니까? 이봐 자룡 씨, 그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애들 일이래 이거. 이제 됐어 됐어 그만 그만 들어라. 아, 아이 과장님 지금 됐습니다 됐어. 아 뭐 자재과 전례를 따랐다면은 내 더 할 얘기 없습니다. 아 그 저 아까 그 서류나 좀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네 과장님. 아 자룡 씨, 그 저 부장님 지휘 감독비나 좀 타다 드리세요. 아니 그걸 왜 제가 해야 되죠? 그럼 누가 합니까? 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여보 씨요. 여보 씨는 지금 바쁩니다. 예 과장님, 저도 지금 정신질정도로 바빠요. 저도 사무 창고 재고 조사하고. 쇠가죽 구매가 걸려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못하겠다 이겁니까? 담당 업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이 지십니다! 하세요! 여봐, 자룡 씨. 응? 저도 업무량이 밀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루고루 사랑 좀 해주시죠. 아니 이 사람이 저... 여봐 자룡이 아, 여보 씨, 그 자재 목록 아주 중요한 겁니다. 빨리 좀 하세요. 네, 과장님. 여기 있어. 그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그 부장 판공비 타다주는 것도 일이라고 다달이 사람이 바뀌어? 저 여보 씨가 자재 목록 때문에 바빴어요, 부장님. 아, 판공비 타다주는 거 남한테 미룬다고 그게 빨리 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부장님. 우리 과장님은 사람을 부리는데 그냥 융통성이 없어서요. 자제하자 뭐라고 해! 아, 부장님 어디 뭐 기분 나쁘신 일 있으십니까? 다른 일도 그렇게 빨리 좀 해봐요, 어? 죄송합니다, 부장님. 그 도대체 과원들을 어떻게 다루는 거요? 예? 아니, 과원들을 어떻게 다루다니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아, 부장님. 아, 지금 일관성이 없는 건 또 뭡니까?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 대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부하 직원도 옆에 있는데 아줌마 이래도 되시는 겁니까? 내가 이 과장 부하야? 아, 이 방에 가자 당신 부하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아, 여기 백금 씨는 어디 갔죠? 그 가짜는 도깨비 노름 좀 그만하고 제발 똑똑히 좀 일 좀 해요. 이 과장, 원인 없는 결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인 없는 결과요? 그 부장 안 시켜준다고 말이 많은 모양인데 그 제자리에서 10년 넘게 그 주저앉아 있을 땐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니, 오자령이가 와서 그런 얘기 하던가요? 예, 그럽디다. 그 부하 직원들한테서 그런 말 나오지 않도록 제발 똑똑히 좀 일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으니까 두고 가십시오. 돌잡이 어린 조카 녀석 언제 또 오줌 좀 가리냐. 사령 씨, 이리 좀 와봐. 네, 여기. 이게 뭡니까? 아, 저 부장님 방으로 가야 될 서류가 잘못 왔어요. 미안하지만 촬영 시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갔다 오죠 뭐. 미안해. 그 황춘 씨하고 현미경 씨 창고에 보내고 나니까 바쁘신 우리 자령 씨한테 부탁을 드려서. 안 돼요, 네. 이런 일 하면 100번이 가도 내가 안 돼. 수고 좀 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저 서류입니다. 네? 이거 어디 가져갈 겁니까? 아, 저 부장님 방이에요. 네. 안 돼! 자령 씨, 안 돼! 아, 이거 정말 미치겠구만. 아, 과장이 그래 이런 서류를 들고 다녀요? 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오자령이 시키면 또 와가지고 부장님한테 쓸데없는 고자질이나 할 텐데요, 뭐. 고자질은 이 과장 당신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아니, 내가 고자질을 하다니. 아니, 그럼 이게 고자질이 아니고 뭐예요? 이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되겠어, 뭐가. 아니, 부장님. 아니, 지가 무슨 왔다 갔다 해? 예? 마침 자재 과장도 와 있었구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수입자재 목록하고 제 사무창고 재고조사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합니다. 해요. 그저 하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요, 최 실장. 그걸 어떻게 왜 실장님이 그걸 나 챙기고 그러십니까? 뭐요? 아니, 이 과장. 사장님께서 매일같이 물어보시는데 네 집 개가 짖느냐 하고 바라만 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 과장. 당신 나한테 지금 시비 거는 거야, 뭐야? 일개 과장이 비서실장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실장님. 말해봐요, 이래도 되는 거냐고! 왜 이러시나? 자재 과장이 어제 일이 좀 잘 안 풀려가지고 짜증이 나서 한마디 한 걸로 가지고. 고정하세요. 짜증난다고 사장님한테 대들어요? 이 과장, 네네. 나 오늘 일 똑똑히 기억해 둘 거예요. 알겠죠? 알고 있어, 진짜. 편하게 들어가십시오.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뭘 어떻게 해? 저 사람 저걸로 끝이야. 저 그거보다도 말이야, 그 저 재고조사하고 그 자재 목록 작성하는 거 어떻게 올 거예요? 아휴, 정말. 아, 그 여보하고 자룡이랑 만나게만은 모르렁대니까 말이에요. 아, 자룡이하고 여보하고 싸워요? 말도 마십시오. 둘이 만나면 말이야 어떻게 싸우냐. 나 저는 중간에 껴가지고 과장은 아주 그냥 죽을 지경입니다. 아, 근데 미안해요. 아니, 근데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아, 솔직히 해가지고 사장님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 자제과만 챙기십니까? 아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유, 정말 반쪽 부장 할 때만 해도 정말 촌티가 질질 흐르더니. 아유, 정말. 이거 봐요, 이 과장! 예! 아, 그 저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데 그냥 놔둘 거예요? 누가 싸워요? 아, 그 자룡이하고 여포하고 싸운다고 했잖아요, 이제 방금. 아, 네, 그랬습니다. 그 싸울 땐 말이야, 기름을 끼얹어요, 기름을. 어? 이를 갖고 말입니다. 부장님, 그 레파토리를 좀 바꾸십시오. 네, 그것 때문에 정말, 아유, 금수과장하고 저하고 아주 죽어난 사람 아닙니까? 아, 그래도 그때 내가 그렇게 가르쳤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당신 지금 저 그 자리 지키기도 힘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 비서실장 이제 괜찮을까? 괜찮아, 뭐. 괜찮아. 네. 내일 쓸 재료 좀 주문해야겠는데요?
그래요? 뭐가 부족해요? 커피 10원스 한 박스하고요. 주스 대 한 박스. 우유 대 한 박스. 그 사이다 콜라 각 한 10병씩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는 파리를 날리더니만. 네, 사장님. 그 비서실장님 말씀이에요. 그 얼굴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요 땀구멍에서요. 심술이 푹푹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촌스러운 양반이 꼴값할 때는 정말 땡피벌이 푹푹 쏟아 쏘는데 머리가 돌 것 같으라니까, 글쎄. 에이, 어쨌든 하여튼 비위는 잘 맞춰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먹고 살자니 할 수 없지 뭐. 봐봐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자제 목록 작성을 자룡 씨한테 넘겨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 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부장님이 그런 거 어떻습니까? 넘겨주세요. 안 돼요, 과장님. 그 일은 제가 끝내야 돼요. 제가 할 수 있어요. 1년 뒤에요? 우리 부장님 그렇게 참을성 있는 분 아닙니다. 아, 그분은 이웃에 돼지 잡았다 그러면은 소금 접시 들고 뛰어갈 사람이에요. 그럼 일주일 만에 끝낼게요, 과장님. 네? 글쎄, 우리 부장님이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이틀에 끝낼게요. 뭐? 이틀 만에? 아, 예. 내가 안 해서 그렇죠. 한번 했다 그러면 그냥 이틀 만에 틀림없이 끝낸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황춘 씨. 그거 저 자료 철거해가지고 말해요. 지난 5년 동안 구매 의뢰한 품목 그거 좀 뽑아주세요. 네? 내가 무슨 배소서 차린 줄 아나? 아니, 과장님. 사무창고 재고조사를 여보 씨한테 맡겨요? 자재 목록 뽑는 일 가지고도 죽을 쓰는 사람한테요? 여보 씨가 이 일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일단 일을 하면은 그냥 풀풀 나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말고 여기는 혼자서 꿍꿍거리지 말고 저 여보 씨한테 넘기세요. 차라리 제 월급을 여보 씨한테 주라고 하시죠.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월급 타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아, 그렇다고 제 일을 남한테 넘겨요? 죽이 되든 밥을 태우든 제 일은 제가 할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과장은 말라 죽고요? 아니, 과장님이 왜요? 부장님이 쥐어짜입니다. 쥐어짜요. 내가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내가 3kg나 주는 사람이에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그게 저 때문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참. 아니, 저 자룡 씨 통통이 찌는 살찌는 동안에 나는 아주 깻묵입니다. 기름기가 쫙 빠져요. 아시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저 빠져도 제가 빠질 테니까요. 기다리십시오. 여기 있잖아. 여보. 이거는 어떻게 읽었니? 아, 그거 여기 있잖아. 여기. 뭐. 옮겨 적었는데. 한 주째. 잠깐 나오게? 나하고 갈 데가 있어. 아니, 왜 이래요? 황충 씨 지금 내 일 도와주고 있다고요? 사무창고 재고 조사해야 돼. 바빠 비켜. 아니, 우리도 바빠요. 맨날 짤짤거리고 다니면서 뭐가 바빠? 비켜. 나와, 황충 씨. 아니, 황충 씨. 강도야! 도둑이야! 도둑! 이거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이거? 어? 자기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 이거 왜. 참, 휴대인들이 이상하시네. 꼭 나만 보면 그랬을까? 저 뭐야, 자식아, 어? 어? 예, 자식과 유대리입니다. 이사님. 아, 예, 지금 저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네요. 아, 예. 네, 곧바로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부르셨습니까, 이사님? 수입 자재 목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됩니다. 사무 창고 재고 조사는요? 네, 됩니다.
나 이 과장한테서 안 된다는 소리 들은 적 없어요. 네, 됩니다. 뭐든지 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뭐든 된다고만 하지 말고 실제로 좀 해보이세요, 제발. 네,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지 마세요. 황충 씨는요? 방금 퇴근시켰어. 아니, 데려갔으면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 그렇게 자랑이 선배 마음대로 퇴근시켜도 되는 거예요? 8시야, 8시. 아, 8시면은 뭐 자기만 8시인가?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 마무리 지었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아, 어디 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 수고했어요. 그 뭐 부족분 없습니까? 네. 아, 수고했어요. 그럼 저 여파 씨는? 예, 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타이핑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 네? 아니 이렇게 빨리 끝나는 일을 갖다 여태까지 끈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건 과장님이...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두 분 다 퇴근하세요. 네? 수고들 했습니다. 잘해, 그럼 못 써! 자기 할 일이나 하지! 왜 남의 일은 욕심을 내고 그래? 아이, 정말 누가 할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정말. 사무창고 재고 조사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어? 아이고 정말 미치는데 자각증세 없다더니 정말 뭐야 자각증세? 아니 내가 미쳤어요? 차령이 선배처럼 남의 일 또마트 거 앞서 나서게 뭐야? 선배가 돼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자기 앞가름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제 목록을 왜 맡고 나서요? 뭐야? 내가 미쳐? 전부 안 미쳤다지. 내가 왜 남의 일을 떠맡고 나서? 내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말하고 행동이 어쩌면 그렇게 다르시오? 너 이리 와봐. 아니, 나 싫어요. 이거. 바로 와. 딱 퇴근할 거예요. 걸을 때는 앞을 보고 걸으셔야죠. 아유, 죄송합니다. 저 원래 아유. 걸음을 걸을 때는 옆으로 걷는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네.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제 목록은 어떻게 됐어요? 네, 저 방금 끝내고 오는 길입니다. 재고 조사는요? 아, 예, 저 다 끝났습니다. 부족분 없어요? 네, 이사님. 그러면은 아직 저녁도 못 먹었겠군요. 아, 예, 저 그렇잖아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자령이 선배가요. 아유, 또 이봐요, 또 때리려고 그러잖아. 나가요. 오늘 고생하셨는데 내가 저녁 사겠어요. 네? 아, 이사님. 아이고, 아이고. 나가시죠. 앉아요. 아, 네. 네. 과장 부장은 매일 브리핑 관계로 오늘도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아니, 과장 부장님께서도요? 부장. 네, 바쁠 땐 과장 부장 간부급일수록. 아, 참, 저 술은 뭘로 하죠? 예, 저 밥은 먹었으니까요. 배가 부르부르니까 저 양 적고 독하고 좀 향기로운 걸로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때리려면 어디가 좀 딱 부러지게 좀 화끈하게 좀 한번 때려봐요. 아이고. 때릴 때가 있어야지 때리지. 아이 때려. 아, 왜들 그래요? 두 사람 부딪히기만 하면 톡닥거리는 모양인데.
그 두 사람 싸움을 붙여놓으니까요. 아주 볼만하던데요. 아 그래, 그 내가 처음부터 싸움을 붙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싸움을 붙여놓으니까요. 아, 이 사람들은 일하는 게 꼭 번개불에 콩고 먹는 격이. 이제 사람을 부려먹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잘한다 잘한다고 사기를 돋궈주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책임을 지라고 찍어 누르는 방법도 있다 이거야. 어? 제가 아, 누굽니까? 제가 이장수 아닙니까? 이제 두 분이서 화해를 하세요. 남자들이 왜 이래요? 여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대로 서로 싸움을 붙여서 서로 헐뜯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 뭐 안 되는 일 또 없어요? 아유 있죠. 아 쇠가죽 구매권도 있고요. 또 내년도 예산 그 또 타내는 일도 있고. 아 일이 태산 같습니다. 태산. 그럼 또 붙여요. 붙여. 이번엔 그 누구하고 누굴 붙일 겁니까? 아 누구라니요? 아 또 여파하고 자력이죠.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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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습니다. 이제 뭐 사장님께 브리핑할 자료도 다 됐고요. 나가시죠. 그래, 자 나갑시다. 아, 이게 또 속도 출출한데? 오늘 어떻게 부장님 좀 사시는 겁니까? 과장이 한번 사봐요. 그 다음에 내가 살 테니까. 아니, 아이 또 다음입니까 정말 부장님? 아이, 그, 아니 이게 뭐 부장님 뭐 제발 솔직히 얘기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부장, 과장님! 끝없는 도전 속에 승부를 걸고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너를 품고 달려가는 외로운 길에 그대의 긴 그림자 눈에 어린다. 지금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아 손자병법 손자병법 아 손자병법 손자병법